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? 오늘 운동하러 왔죠. 저는 운동과 저는 한 몸이니까요. 어떤 운동 하시는 거예요? 아, 지금 운동하기 전에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덤벨 가지고 운동 좀 하려고요. 아, 혹시 다리 찢기 가능하세요? 가능한데 보여드릴까요? 네. 이현은 운전해가지고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. 아,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 거죠? 네. 어머님, 이거 네, 어떤 맞아요. 운동이에요? 어, 지금 덤벨 숄더 프레스 하고 있는데 워밍업 좀 하고 있어요. 몇 킬로라고 했죠? 5킬로래요. 아, 5킬로 하시는구나. 아니, 운동을 25킬로가 25kg. 아니, 누가 사용하고 있나봐요. 25kg. 기다려야겠네. 마랑님, 왜 아직 운동 안 하고 계세요? 아니, 25kg를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20kg로 먼저 운동해야 될 것 같아. 아, 이거 먼저 왜 그러세요? 아니, 저 근데 화장실부터 다녀요. 아, 그러세요? 저 잠시만요. 저도 같이 가요. 어? 마라니 왜 그러세요? 아니, 제가 여기 잠깐 20kg를 탔는데 어디... 사재기 하는 거야? 왜요? 아니, 이게 아니에요. 아니, 다른 걸로 운동해야죠. 15kg 운동할게요. 저 마라님, 많이 힘드세요? 네, 지금 1세트가 이제 끝났는데 1세트만 쉬고 이제 하려고요. 제일 중요한 게 1분 쉬는 게 핵심이라 가지고 좀 많이 힘드네요. 어, 마라님, 저기 마라님 씨발, 덤벨 중독자야 뭐야. 저기 마라니. 에, 안녕하세요. 어휴, 왜 이렇게 눈을 비비고 계세요? 아, 눈이 간지러워서. 눈물 흘리신 거예요? 아니요. 아, 오늘 덤벨 숄더 프레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용하는 분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구나. 하이, 그럴 수 있죠. 괜찮아요. 일단 저분이 내 덤벨 못 가져가게 지키면 살면 될 것 같아요. 마라님, 운동 끝나셨어요? 네. 근데 왜 이렇게 안고 계세요? 네. 저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요. 근데 마라님, 혹시 손바닥에 굳은 살 있으세요? 남자들 손바닥 굳은 살 보면 멋있던데 한번 보여주세요. 굳은 살이요? 네. 굳은 살 있죠. 여기 보시면 굳은 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아, 대가리 큰 새끼 저거 진짜 가만두지 않아. 아, 짜증나 죽겠네. 이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쓰실래요? 아까 덤벨 잘 썼습니다.
씨발 이런 걸.